너무 감사해요. 아, 저희도 네.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내 엄청 피곤한 것 같아. 아이! 이럴 거예요? 왜 오늘 겸손한 거예요? 안 겸손하잖아요, 선배.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아니야, 난 진짜. 아, 솔직히 진짜. 우리보다 예쁜 거 알잖아요. 너보단 나. 너보단 나. 아니, 저는 약간 돌려서 얘기를 못해요. 전 직사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꼭 자리 안에 이렇게 건방지가 올라와. 아, 맞아. 왜냐면 지금 이 감정으로 아, 얘기해야 되는 오케이, 오케이, 그런 오케이, 거라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남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무슨 소리세요? 남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들어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수빈이가 약간 부러워서 질문하는 거예요. 언니 손절 부럽다 했잖아. 아, 언니라고? 언니 손절 언니 부럽다잖아. 솔직히 부럽다고? 아 진짜 부럽다고? 아 진짜 어이없네. 전혀 0%?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니 여기 짚고 넘어가자는 건 복잡한 네.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럼요. 복잡하다는 건 내가 막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저희한테는 어쨌든 네. 주변에 남자가 많으면 복잡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짜증나요 솔직히. 어이, 아니 어, 여기도 주변에 남자 많잖아요. 저거! 아 이거 봐! 선배님! 복잡하다는 그 기준 그게 뭔데? 남자친들이 많잖아요. 아 남자친은 많아요. 그쵸? 그거예요. 예. 그게 왜? 남자친 많아요. 어떻게 하다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떤 경로로? 그런 어플을 많이 깔아봐요. 하이데어. 어. 하이데어나 엘키거나. 와 오랜만이다. 이제 친구 중에 이제 배우 친구들 있으니 그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 그게 또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하죠. 맞아. 선배가 또 약간 되게 털털하고 쿨하다 보니까 남사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그래서 항상 부럽고 그게. 아니 수빈아 너도 털털해. 털털해. 근데 왜 나랑 다르지?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남자 꼬시고 싶어. 근데 그랬을 때 뭔가 선배의 필살기 뭔가 있잖아. 나만이 아는 그런 여우짓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꼭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넘어온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눈물 나지. 그냥 나는 똑같이 아 막 편하게 대하는 거 오히려 같아. 아 오히려 뭘 안 하고 근데 만약에 선배님 처음 봤는데 저 남자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저 남자 만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가서 대시를 해요? 대시를 내가 한 적이 진짜로 와 이거는 거야. 근데 이건 승자다 선배가 아니 그게 이거 꼴배기 싫은 게 아니라 꼴배기 싫어요 꼴배기 싫어요 이수빈 그냥 원래 나는 내가 막 좋아해도 호감을 그렇게 막 표현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럼 그런 거 있잖아 딱 이 남자도 나한테 관심 있네라고 느끼는 그런 뭘 보고 느껴요 그런 거 근데 뭐 날 챙겨줄 때, 그러니까 뭐 술자리에서 뭐 내가 술 없으면 뭐 때려준다던가 뭐 흘렸을 때 휴지를 준다던가 근데 이거를 근데 그런 거는 다 해주던데 주변에서 나한테 난 너무 흘려 진짜 너무 이거 안 치면 안 될 정도 흘려요 너무 많이 흘려 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많이 흘려서 그래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한번 본 거 같아 그 이제 뭐 다 같이 뭐 사진 찍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에어드랍으로 보내도 되는데 번호를 이거 꿀팁이다! 그럼 누가 에어드랍으로 보내준다고 저 에어드랍 안 되는데 라고? 아이, 아이폰이잖아요 아 에어드랍 고장났어 에어드랍 고장났어 라면 번호를 자연스럽게 딸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꿀팁이다 어쨌든 선배님은 그러니까 네. 보니까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자만추를 조금 아 맞아 그런 게 잘 되는 스타일이시네요? 맞아 자만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섹시해질 수 있는지만 알려줘 저희가 이렇게 안... 진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지금 아니 아까 전에 얘기해줘 똥 쌀 때 아니 아 진짜 아까 제가 선배 어디냐고 통화를 했어요 선배님 어디세요? 선배님 뭐 하세요? 아 똥 싸고 계신 거예요? 나 아무거나 다 좋아 아 근데 원래 약간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럼 아까 그거 다시 한번 해줘 나 아무거나 다 좋아 이거 한번 해줘 나 따라해 나 근데 지금 해보면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진짜 한번 또 엄청 이러고 예? 누가? 선배님! 여보세요? 선배님 저기 등 좋은 칼국수 먹을래? 파스타 먹을래요? 나 아무거나 다 좋아 대박 이거 엄청 섹시
뭔지. 뭔지. 이게 뭐야 섹시한데 도대체 똥 싸는 소리인데. 아니 우리 이미 거기서 모든 걸 느꼈어요. 아가 대박이야. 내가 항상 이놈을 부러운 게 뭐냐면 이놈에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지도 않고 뭘 꾸미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이런 게 이렇게 어필이 되는 게 되게 난참. 이게 사람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약간 좀 편한 여자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편하게 해주는 거랑 선배님 편하게 해주는 거랑은 좀 다른 기준인 것 같아요. 아 약간 다른 느낌이야. 잠깐만. 뭔 말인지 알겠네. 공감기 포기도 장난 아니야. 너무 맞아. 섹시한데? 이거 한번 들려주면 안 돼서 앞에 가서? 장난 아니야 진짜. 어? 소리가 들어갔을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소리가 잘나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되죠. ASMR이에요. ASMR 진짜 지금 아니 옛날에 나는 그 이거는 이게 이 주제랑 맞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얘기예요. 그 막 남자 있는 자리다 하면 최대한 편하게 가는 것 같아. 아 오히려요? 아 오히려 막 꾸미는 게 아니라? 저 잔뜩 쇼핑해서 가거든요. 아 진짜 나는 겨울에는 돗바 롱패딩 입고 난 그냥 그거 입고 그냥 막 희양찬란하게 가는 것보다 집에 들려서 샤워 한번 하고 샤워를 왜 하시는 거야? 뭐 하려고 아니 어쨌든 간에 무슨 속옷 세트 바르러 맞춰야 되니까 가야죠 무조건 호피 미아를 가야 되고 너 이번에 피나 무슨 소리야 얘 이놈에 피나는데 피난다고 어디 여기 뽀드럽니 쪽에 피나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원래 잇몸이 빨개요 아 그래? 잇몸이 빨개 빨개 좋아 잇몸 트랙스타일 좋아서 아니 그럼 언니는 예를 들어서 언니 전화 야 여기 남자들 몇 명인데 같이 술 먹자 놀래? 이러면 언니는 예를 들어서 밖에 있던 상황이야 밖에 있어? 나 그냥 그 상태로는 가 왔는데 아니 근데 남자애들 이거지 딱 끊고 나서 야 데려왔다 데려온다 술 먹어 술 먹어 내가 운전면허증 땄어. 그러면 네. 이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경험이 많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이 지금 나이에 나는 경험이 많은 편이다, 적은 편이다. 나 근데 진짜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막 엄청 진짜 적당 그냥 내 나이 때 그냥 적당.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나도 네. 좋아한다. 오케이. 아니 싫어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싫어하진 않지. 그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라면 전자? 저는 전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 돼. 아, 나 뭐 쓰레기 됐네. 이수민만 쓰레기인가요? 그러면 올해 크리스마스 계획은 뭐죠? 근데 계획을 짠 게 없어 딱히. 그럼 매년 남자랑 혹시 보냈어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휴. 휴 왜 휴 하는 거야?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었다고.